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오전 11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평일날이잖아요. 원래 내가 주말에만 그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요일날은 왜 주말도 아닌데 녹화를 하느냐. 내가 요즘에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그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평일날인데도 녹화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예고, 저, 알려드렸듯이 내일은 내가 그 전생 체험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유산균의 아버지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녹화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말이죠. 네, 메치니코프에 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 메치니코프와 면역, 현대의학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의 열정과 삶. 이 책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차를 보면 나의 메치니코프, 반전, 파리에서의 끈질긴 기다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성질 급한 아이, 과학 그리고 결혼, 극단 분자, 실화, 아웃사이더의 이점 뭐 이런 게 나오죠. 동양의 동화, 운명적인 우회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뭐 여러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첫 장을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치니코프의 이름에 대하여 일리아 일리치 메치니코프는 고향인 러시아 외 다른 곳에서는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다. 해외 독자를 겨냥하여 연구 발표를 하거나 외국 생활에 적응해야 할 때 이러한 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메치니코프는 고향인 러시아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메치니코프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때나 러시아를 떠나 생활할 때 일리아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영어권에서 엘리아로 불리는 동명의 예언자가 언어권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듯 그도 독일에서는 엘리아스, 프랑스에서는 엘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성은 러시아어 성 미즈니코우와 가급적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도록 미슈니코프로 바꿨다가 프랑스에 완전히 정착한 후에는 프랑스어 발음에 맞춰 메치니코프를 사용하였다. 보통 메치니코프의 성을 음역할 때 러시아식 철자를 반영하여 메치니코프라고 쓰지만 이렇게 쓰면 러시아에서 이미 뭐 가깝게 발음된다는 사실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다 보니 동일한 기관에서도 이름이 일정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벨상 상장에는 엘리 미치니코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벨상 공식 웹사이트에는 일리아 메치니코프라고 나와 있다. 이 책에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일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더 나이가 든 이후의 삶을 전할 때는 메치니코프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이름과 성인 엘리 미치니코프를 사용했다. 프랑스에서는 그의 이름 첫자가 엘리지만 영어에서는 강세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적었다. 나이 메치니코프. 1916년 7월 15일 파리의 날씨는 흐리고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습했다. 한때 루이 파스테르가 머물던 아파트의 금빛 문양이 그려진 벽지와 동양풍 양탄자, 색임 장식이 들어간 골동품 가구 위로 철제 창들을 칠한 빛이 쓸쓸하게 내려앉았다. 여러분 그 메치니코프 말고 파스테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라는 인물과 메치니코프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그 유산균 얘기를 할 때는 메치니코프도 떠올리게 되지만 또 파스테르라는 이름도 떠올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예전에 편의점 가서 그 요구르트를 돌아보면은 요구르트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그 파스테르라고 이름 붙인 또 요구르트가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팔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 메치니코프는 뭐고 파스테르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미생물을 연구할,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거는 그 미생물 안에는 여러 가지 이 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바이러스 균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산균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균과 이 이로운 균이 다 포함되는 게 미생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 범위가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 메치니코프는 그 미생물, 그 미생물의 미생물은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 범위가 넓은데 이 메치니코프는 범위를 훨씬 좁혀가지고 유산균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을, 광범위한 미생물을 연구했지 유산균 자체는 그렇게 연구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유산균 자체를 연구한 사람은 이 메치니코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스테르와 그 메치니코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균도 미생물, 유산균도 미생물에 그 해당되는 거니까 어쨌든 파스테르도 뭐 유산균과 아주 뭐 관계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관계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직접적으로 유산균만을 연구한 사람은 메치니코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유산균뿐만이 아니고 많이 이 미생물, 여러 가지 미생물을 다 연구했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 미생물 한번 그 검색을 해봅시다.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여기 나왔잖아요.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보통 세균, 효모, 원생동물 따위를 이루는데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포함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이 미생물이라는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라는 그 개념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다 통틀어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죠. 이 미생물이라는 건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나 이 메치니코프는 뭐 범위를 좁혀가지고 유산균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거죠. 파스테르 연구소에 마련된 이 거주 공간은 파스테르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한 유화와 꽃병, 자그마한 조각상 같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흡사 박물관 같았다. 과학의 성지와도 같은 이곳에 엘리 메치니코프가 부슬부슬한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덮인 큼직한 머리를 베개에 얹고 누워 있었다.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갸름한 57의 아내 올가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메치니코프가 평생을 헌신한 과학, 그 과학이 지금 그를 저버리고 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메치니코프가 가장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었다. 스스로 정한 기준보다 수십 년이나 70살 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생명과 건강,
수명에 관한 자신의 이론에 의혹이 제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치니 코프는 뭐 자기 생각에 한 80이 넘어서 한 90까지 그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 생각보다 훨씬 10년이 어린 나이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자신이 주장한 이렇게 생명과 건강 그 과학에 일반인들이 의혹을 품을까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치니 코프는 이미 밝혀진 내용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연구에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1908년에 수상한 노벨 생리의학상도 현대 면역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공을 인정받은 일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최초로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해 노년학이라는 용어를 직접 만들었다. 미래 세대는 1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이들 세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해로운 미생물 대신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 같은 발효유를 마시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명한 과학자에게서 나온 만큼 이 아이디어는 돌풍을 일으켰다. 미치니 코프는 국제적인 명사가 되고 전 세계가 발효유에 열광했다. 영국의 한 잡지사가 191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치니 코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10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러나 지금 미치니 코프의 심장은 그가 목표로 생각한 수명의 절반에도 채 이르지 못한 나이에 힘을 잃었고 그가 설파해온 것들도 함께 묻힐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약속이 있지 말게. 자네는 내 몸을 부검해야 해. 이탈리아인 의사가 방에 들어서자 미치니 코프가 말을 건넸다. 30여년의 세월을 보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내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거든. 메치니 코프는 생이 다 끝난 후에도 평생 지켜온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다. 바로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이었다. 갑자기 그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자 올가는 제발 가만히 좀 누워있으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남편이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베개 위로 메치니 코프의 머리가 부쩍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메치니 코프가 곧 임종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메치니 코프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의사가 들어온 겁니다. 이탈리안 의사가 들어오니까 그 제자 의사한테 메치니 코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장 안을 한번 살펴보게. 나를 이 부검을 해가지고 내 이 장 안에 어떤 균이 살아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파스테르 연구소 정면에 세워진 삼색기가 기대 중간까지 내려서 조기로 기향됐다. 그러니까 그 메치니 코프가 이미 이제 사망한 것이죠. 그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자 갑자기 그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자 올가는 메치니 코프의 아내죠. 이제 올가는 제발 가만히 좀 누워 있으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남편이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베개 위로 미치니 코프의 머리가 푹쩍 떨어졌다. 이제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근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던 시절이었음에도 이 특별한 죽음은 전 세계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각국 언론은 일제히 미치니 코프를 파스테르, 리스터, 로베르트, 코흐와 더불어 세균학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불멸의 존재들 중 한 사람이라며 한 목소리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미치니 코프가 우려한 대로 그의 사망 소식은 수명에 관한 생존의 일원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검색해서 한번 보죠.
과학 그리고 성급한 결혼 이걸 봅시다. 과학 그리고 결혼. 청년 과학자들 대다수가 기초 학문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던 20살에 인류는 머자나 과학의 새로운 한 분야를 탄생시키게 될 연구에 착수했다. 1864년에 대학을 졸업한 직후 인류는 해외로 연구 여행을 떠났다. 첫 여행은 짧은 일정으로 끝났지만 곧이어 러시아 황제가 자유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고조되던 시기에 만들었다가 금세 중년 국가 계몽 프로그램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나중에 황제가 세운 대학들을 쇄신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로 마련된 이 지원 덕분에 러시아의 젊은 과학자 수십 명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획득했다. 그리하여 일리아는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꼭 맞는 방식대로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알프스나 폼페이 유적을 구경하는 대신 독일의 우수한 대학교 연구실과 헬골란트 섬을 방문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척추 동물 연구를 하기에 딱 좋은 해안을 찾아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목소리가 잠겨 있거든요. 그건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읽는 게 과학과 결혼이거든요. 이 메치니 꼬부는 세 번을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메치니 꼬부가 몸이 병약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입원했다가 자기를 돌봐주던 간호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간호사도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이 간호 첫 번째 부인 이 간호사가 그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메치니 꼬부 시대에는 폐결핵은 뭐 약이 없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간호사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었는데 그 간호사가 이 메치니 꼬부와 결혼한 후에 그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자 너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메치니 꼬부가 자살하려고 엄청난 아편을 한꺼번에 이제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토해내고 그랬다가 어떻게 생활하다가 또 두 번째 여자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했다가 두 번째 여자도 잘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여자를 또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치니 꼬부는 여복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다.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헛소문에는 아주 이승열이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됐죠? 내가 나이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내가 총각인 사람이에요. 결혼을 안 한 총각이다 그죠? 총각 늙으니까 이승열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여자가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어떻게 인기가 좋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여자들이 내가 좀 여자의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아주 짓궂어요. 짓궂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러니까 야 이승열이가 저렇게 맨날 평생 혼자 살아. 여자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갖다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야. 그래 내가 이승열이하고 결혼한다더라 이렇게 헛소문을 내고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짓궂게 헛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꾸 소문이 나는 거지 실제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짓궂게 혼자 사는 이승열이를 자꾸 짓궂게 장난하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치니 꼬부는 뭐 메치니 꼬부의 얘기를 하다가 자꾸 얘기가 또 빗나갔는데 봅시다. 또 목차를 한번 훑어봅시다. 동양의 동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86년 6월 오데사의 죽 뻗은 도시
중심가 한쪽에 세균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건물 정면은 조화가 돋보이는 전통적인 형태로 꾸며졌다. 이 연구소는 파리 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투여된 적 없는 파스텔로 광견병 예방 백신을 취급하게 된 세계 최초의 기관이자 러시아 최초의 기관이었다. 이 파스텔로가 말이죠. 파스텔로가 광견병을 예방하는 그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광견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내가 말이죠. 지금 그 메치니 코프를 하고 있잖아요. 메치니 코프가 다 끝나면은 파스텔을 뒤쫓아서 하려고 합니다. 바로 파스텔을 또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메치니 코프가 끝나면은 이 파스텔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그 완전히 그 얘기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치니 코프가 끝난다면은 바로 이 파스텔을 다루겠다 이런 얘기죠. 취급하게 된 세계 최초의 기관이자 러시아 최초의 기관이었다. 일간지 오데사 소식은 완전히 새로운 이 일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전하자면 아직은 회의적인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연구소 대표로는 메치니 코프가 지명됐다. 올가가 얻는 수익이 있었기에 메치니 코프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참 어울리는 결정을 밝히고 한 해 3,600루블로 책정된 적지 않은 급여를 연구소의 빈약한 예산에 보태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소의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오대사를 샅샅이 뒤져 가스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난방기를 물색했다. 백신에 사용될 토끼 뇌를 건조하는 뇌 건조실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였기 때문이다. 미치노 코프 자신은 의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므로 백신을 투여하는 일은 그의 제자인 두 의사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데사 그 오데사 그 연구소에 메치니 코프가 취직할 때 월급을 받지 않겠다 이런 그 견해를 내세워 가지고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나가서 일해도 그 메치니 코프가 받는 월급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치니 코프가 받는 월급 대신에 그 메치니 코프에게 줄 월급을 연구소에다 보태기로 한 것이에요. 연구소 재정에 보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메치니 코프의 아내 올가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치니 코프는 월급을 받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렇게 근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 곳곳은 물론 터키와 루마니아에서도 광견병에 걸린 개, 고양이, 늑대에게 물린 사람들이 오데사로 모여들었다. 모두 메치니 코프의 특별 요청으로 남서부 철도청이 발행한 무료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들 병든 동물에 물렸을 때 못지않게 잔뜩 겁먹은 얼굴로 백신을 투여받기 위해 배를 드러내고 누웠다. 믿기 어렵겠지만 명색이 군인이고 절대 겁쟁이가 아닌 나도 정말 무서웠다. 환자 중 한 명은 오데사 소식의 첫 접종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창피당할까 봐 꾹 참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고구려의 소설 결혼에 나오는 신랑처럼 도망칠 뻔했다. 열려있는 창문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그 이 연구소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까지 했었다니까 그때 벌써 이 세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인지가 되던 거죠. 나이가 60대 중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목차를 식세포. 여러분, 그 식세포라는 거는 요즘에 면역세포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식세포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면역세포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렸어도 병균에 걸린다고 해서 다 병을 앓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병균에 걸려서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균에 걸리면 바로 병균이 침입하면 병균이 침입을 해도 그냥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병균이 침입하면 바로 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받고 사경을 헤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면역세포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병균이 침입을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균이 침입을 하면 바로 이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 면역세포라는 거를 그 이전 메치니코프 이전 시대에는 이 면역세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이 메치니코프가 바로 이 우리 몸에는 식세포가 있다. 병균을 잡아먹는 식세포가 있다. 이거를 메치니코프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거를 이제 메치니코프가 이제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은 불가사리가 있잖아요. 불가사리를 연구해서 그 이 식세포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도 식세포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메치니코프는 어느 곳에나 그렇듯 과학계에서도 올바른 것이 다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올바른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초심자에게 따른다는 행문이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메시나이에서 메치니코프의 새로운 가설이 믿기 힘들 만큼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이런 호응은 메치니코프가 몸속을 돌아다니는 세포에 대해 발견한 사실을 맨 처음 공유한 사람이 지배적인 견해를 들이대며 단숨에 길을 꺾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덕분에 시작됐다. 발트의 연안 지역 출신으로 고집이 세계로 유명하던 니콜라우스 클라이넨버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턱에 염소 수염을 기른 독특한 외모의 클라이넨버그는 히드라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들을 발표한 학자였다. 여러분, 히드라도 유럽 대륙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어 메시나 대학교로 옮겨온 그는 이동세포들과 면역기능에 관한 메치니코프의 대담한 가설을 접하고 크게 감탄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메치니코프는 유산균을 연구한 그런 공로로도 유명하겠지만 이 식세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으로서도 공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29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지 블리스턴은 베를린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존경하는 선생님 파스텔을 만나러 파리에 들렀다가 이 폭탄 같은 소식을 던졌다. 베링이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혈청주사로 파상풍에 대한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친절히 알려준 것이다. 베링 연구진이 면역력이 생긴 토끼 혈청을 쥐에게 주사했고 이 방식으로 새로의 면역력이 생긴 쥐는
파상풍균 주사를 치사 수준보다 무려 300배나 높은 농도로 맞고도 철저히 우리 안에서 신나게 돌아다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봅시다. 면역력이 생긴 토끼 혈정을 쥐에게 주사했고, 어? 면역력이 생긴 그 피해 성분을 혈청을 쥐에게 주사했다는 겁니다. 실험하는 쥐에게. 그러니까 그 쥐는 그 주사를 맞은 쥐는 면역성이 생긴 거죠. 그 면역성이 생긴 쥐에게 일반 쥐에게 주사를 놓는 파상풍균 주사보다 300배나 더 강한 그 주사를 그 면역력이 생긴 쥐에게 주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일반 쥐가 걸리는 파상풍균보다 300배가 더 강한 균을 그 면역력이 생긴 쥐한테 주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 쥐는 그렇게 강한 파상풍균 그 주사를 맞았음에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그 우리를 아주 활기차게 돌아다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새삼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훨씬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원래 쥐가 파상풍균에 감염되면 다리가 마비되어 몇 시간 안에 숨을 거두는데 이런 상태일 때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혈청을 주사했더니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다. 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한테 이 파상풍균 주사를 인위적으로 이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쥐가 그 파상풍에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리면은 이 다리가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상풍을 주입당한 쥐는 이 다리가 마비돼서 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다리가 마비된 쥐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면역력을 발생시키는 주사를 또 재차 이렇게 주입하니까 못 쓰던 다리가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를 활기차게 돌아다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비돼가는 다리도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사실을 이제 자꾸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실험들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 메치니코프가 노벨 뭐 의학 생리 의학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생명의 법칙을 또 읽어 봅시다. 면역 전쟁이 한창 뜨겁던 시기에도 메치니코프는 과학의 사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기를 가장 간절하게 염원했다. 고향을 향한 이 깊은 애착은 헌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다소 특이한 감정이었다. 메치니코프가 옮겨온 시기 파리에는 유럽 다른 국가들의 중심지만큼 러시아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때도 유학생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사람들, 집단 학살을 피해 도주한 유대인들 중에 꽤 많은 수가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이 프랑스에서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도 했다. 미치니코프가 파리에 도착하기 한 달 전 르 피가로 지 제1면에는 러시아의 정신이라는 시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러시아의 대유행을 주장하는 기사였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비롯해 멋진 백작과 백작 부인, 심지어 러시아인 특유의 억양까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이 프랑스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893년 노벨 동맹 체결을 앞두고 양국의 관계는 더욱 훈훈해지던 중이었지만 사실 이 협약은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하던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킨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동맹이 체결된 후 러시아를 향한 프랑스인들의 애정은 광풍으로 발전했다. 러시아 황제와 황후의 사진이 프랑스 가정의 아이방에 걸리고 파리 상점에는 네바강의 풍경이 담긴 지갑과
황후가 사용한다는 향수가 즐비했으며 각종 식료품 포장에는 유빙 위에 앉은 북극 곰의 모습처럼 러시아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림들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참 많이 나오는데 로맨틱한 시절 공중누각 공중누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누각 그쯤 독일에서는 에밀 베링이 프랑스에서는 에밀 루가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디프테리아와 싸움을 벌였다. 디프테리아는 유독 아주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악명 높은 질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목이 따가운 증상이 전부인 것처럼 감쪽같이 자신을 감춘 채 나타나지만 곧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듯 희생양을 질식시키는 무서운 병이었다. 디프테리아에 걸린 아이들의 목구멍에는 가죽처럼 막이 덮여 있어서 디프테리아라는 이름 대신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는 천사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였다. 달리 손쓸 방도를 찾지 못한 의사들이 어린 환자들의 숨통을 막히지 않도록 목을 외부에서 절개하고 기관에 은으로 된 호흡관을 끼워 넣기도 했다. 그러나 디프테리아에 걸린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디프테리아 병동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일터로 옮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루는 디프테리아 연구는 물론 모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면역 전쟁과는 거리를 두었다. 런던 위생회의에서처럼 어쩌다 면역 논쟁에 관여할 경우는 전부 미치노코프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베링은 체액 면역의 중심 주자였지만 나중에 미치노코프와 가장 뜻밖의 친구가 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사실이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 중에 확실한 것은 디프테리아 퇴치를 향한 다음 단계는 독일의 에밀이 구축했다는 것이다. 베링은 1890년에 중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리스트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미치니코프와 루를 깜짝 놀라게 했다. 디프테리아에 면역이 생긴 동물의 혈정을 면역이 없는 동물에게 주사한 뒤 병에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독소가 중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 파스텔의 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치니코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파스텔을 또 다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미치니코프와 파스텔은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선 그 유산균이라는 존재가 유산균도 미생물의 한 분야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스텔은 이 범위가 더 넓은 미생물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미생물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아내고 연구를 했다 그랬다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산균을 연구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파스텔르가 연구하지 못한 유산균을 연구하신 것이 이 미치니코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스텔르는 미치니코보다 더 광범위한 그 미생물이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죠. 더 광범위한.
이 미생물 안에는 뭐 유산균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꽁꽁 묶인 채 울부짖거나 두 겹의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루이 파스텔의 동료 중 한 사람은 100년도 더 전 당시 광견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던 일반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한테 공수병으로도 불린 이 병의 이름만 들어도 사나운 짐승을 떠올리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치료를 위해 물린 자국을 시뻘겋게 달군 부지깽이로 지지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병을 치료하려는 다른 시도도 했지만 광견병의 무서운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광견병에 걸리면은 그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빨갛게 이 쇠붙이를 이 불에다 달군 쇠붙이를 그 환부에다가 이렇게 막 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취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마취도 없이 그냥 그 빨갛게 달군 예, 쇠붙이를 그냥 맨살을 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광견병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방 주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파스테르 역시 이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85년 10월 말 파리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뉴스가 곳곳에 전보로 전해졌다. 당시 창립된 지 겨우 30여 년밖에 안 되었던 뉴욕 타임스도 이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을 전했다. 공수병 치료법 파스테르 박사 백신 치료 성공했다고 밝혀 광견병에는 오늘날까지도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스테르가 만든 백신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린 직후에 주사하여 보통 잠복기가 몇 주 정도 되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광견병 백신은 의학적 기적과 다름없었다. 이 백신은 감염성 질환을 모조리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미치니코프가 머무는 오데사에서 파스테르의 백신 소식은 유난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좀 밝은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오데사에 퍼진 콜레라는 지금 좀 어떤지 혹시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그 오데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오데사의 지명을 전쟁 뉴스를 보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오데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은 이때는 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나 파스테르는 자신이 만들어낸 백신의 비밀을 그리 금세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신의 초창기 효과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1885년 말까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백신 주사를 맞은 80명 중에 3명이 사망했다. 파스테르는 백신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광견병은 유독 이 숫자가 오락가락하기로 악명이 높은 질병이다. 그래서 뭐 파스테르가 그 광견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효과는 이 초창기에는 이 효과가 참 별로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광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어찌됐든 이렇게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광견병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고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인류 사회에 좋은 일을 했습니까? 미생물. 미생물이란 단어를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짓는 오빠들 임약사입니다. 이 블로그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이걸 한 블로그를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이하 글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적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산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적은 글이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그 효과는 유산균 그 효과는 이런 겁니다. 요즘은 정말 누구나 아침에 한 포씩 입에 털어놓고 하루를 시작할 만큼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있는데 사실 시장 규모 대비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에 대한 효능 연구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시장 규모는 굉장합니다. 2010년 초반 3회지 400억대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던 국내 시장 규모는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2천억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홍삼이라는 건기식의 대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지만 비타민 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 높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유명 검색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유산균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찾아보면 의외로 여기서 봤던 정보와 다른 채널에서 봤던 정보가 차이가 있는 경우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증상에는 이 제품을 이 균주를 먹는 것이 좋다라에 대한 답도 쉽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저희 블로그에도 땡땡땡 증상에 좋은 유산균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는데 사실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크게 두 명이라 생각됩니다.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등장하여 유명세를 떨친 파스테르. 여기 이제 파스테르와 메치니코프의 다른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산균 하면은 파스테르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메치니코프가 떠올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다른 한 명은 유산균 음료 광고에 등장하여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해진 메치니코프입니다. 먼저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과학자로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서 플라스크에 양고기즙을 넣고 S자 유리관을 가열하여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떠오릅니다. 이를 통해 자연 발생설을 비판하고 살균법을 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견병이나 닭 코레라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였죠. 파스테르는 포도주를 통한 연구에서 발효 과정에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이후 프랑스 파리의 비영리 단체인 파스테르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유산균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게 됩니다. 다만 파스테르는 유산균의 유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파스테르의 제작격인 메치니코프라는 과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치니코프는 식세포의 식균작용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정정합니다. 메치니코프가 그 노벨상을 받은 것은 유산균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식세포, 불가사의 식세포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지 유산균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 파스테르도 미생물을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이 유산균에 대한 존재를 파스테르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 유산균에 대한 존재를 파스테르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유산균이 우리 몸에 얼마나 그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는 많이 연구를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메치니코프는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죠.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내 말을 정정합니다. 메치니코프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그 유산균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식세포, 병균을 잡아먹는 식세포가 있다. 이러한 그 이론을 세워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시작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발한 유산균 연구. 메치니코프 이후 많은 과학자들에게 유산균은 주요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후 연구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메치니코프의 주장처럼 유산균 발효유를 먹었을 때 유산균이 장내에 도달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균들이 장내에 자리 잡는 과정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위에서 분비되는 유산 그리고 담즙산 산소 농도가 변화 같은 각관 환경에 인해 발효유를 통한 섭취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구르트를 먹는다고 이 창자에 그 유산균이 많이 존재한다는 그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우리가 요구르트를 통해 요구르트를 먹음으로써 유산균을 섭취를 해도 그 유산균이 위에 들어가서 이 강한 유산과 이 섞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균이 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요구르트를 먹는다 해도 그 요구르트 내에 있는 유산균이 우리 장까지는 도달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화된 것이 현재의 요구르트로 불리는 발효유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시로타라는 내산성 있는 균주를 탈지 분유에 당을 첨가하여 제품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연구 방법은 바로 배양입니다. 배지에 균을 바르는 일정 환경에서 균을 배양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을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한다 해도 그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힘들다. 그런 그 단점을 또 연구를 해서 보완한 우리가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그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또 요구르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다면은 그렇게 다 유산균이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부 유산균은 충분히 이 장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매일 챙겨 먹는 100억마리 유산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은 유산균들이 장내에 정착하여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지만 최근에는 정착하기보다는 단순히 장을 통과하면서 박테리오신 같은 항균 물질을 생성하거나 장내 면역 관련 세포를 자극하여 효과를 낸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유산균을 꾸준히 먹다 보면
도중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실제로 정착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랜 기간 복용한 유산균이라고 할지라도 짧으면 며칠에서 한 달 기간 안으로 복용한 균종들이 장내에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산균이 나에게 맞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유산균 먹을까요 말까요? 보통 약국에서 유산균을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약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는 사실 약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부분이라서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제품에 포함된 균의 스트레인을 많이 체크합니다. 세균의 분류의 기본 단위인 속, 종, 줄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제품들이 속종만을 표기하는데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에 따라 그 균의 특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어떤 스트레인 균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곤 합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의 진행도가 완성 단계가 아니기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균주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그 효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약국의 유산균 제품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은 장내 미생물군 집합에 단순히 유산균만 복용한다고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유산균 약국에 또 나오는 유산균 제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식품에. 그걸 복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약국에서 유산균을 찾는 분들이 유산균을 찾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TV에 자주 나오니까 라는 이유로 유산균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유산균을 먹는 것이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유로 유산균을 찾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품을 추천드려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 때문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제품이 반드시 효과가 좋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단순히 목적 없이 복용하는 것은 제품 선택도 어렵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분이라면 식습관만 건강하게 유지해도 굳이 유산균의 복용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 중에 유산균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라면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유산균만 먹어서가 아닌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만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식생활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같은 걸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구르트 같은 걸 자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별도의 유산균 제제의 건강식품을 찾는다.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필요치 않다. 이런 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치네 고프는 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파스테르